아, 옛날에 다녔던 집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네. 저기 야탑에 먹자골목, 야탑에 먹자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쳐온 길로 해가지고, 사실 없어졌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간판은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네요. 어머, 사장님 그대로다. 안 바뀌었다. 청정 숯불 꼼장어 여기 갈 거예요. 사장님 그대로 계시네. 저 여기 예전에는 그 꽂혔을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정도로 모든 약속을 다 여기서 잡았었어요. 일단 저는 소금 두 개 시킬 거예요. 저 소금 두 개. 예. 전에 한번 사셨죠 여기서? 아니요, 저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에는 되게 자주 왔었는데. 사장님이 나 지켜가지고 그대로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제 본가에도 한 작년 가을에 오고 간만에 왔는데, 아, 사실은 제가 원래가 오늘 모란장이라서 모란시장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돼지 곱창이랑 막창을 먹고 그 돼지 내에 완전 질려버려가지고 당분간 돼지고기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속고기 그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모란시장을 빼고 어딜 갈까 생각해보니까, 아, 옛날에 친구들하고 자주 가던데 여기 가면 되겠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왔지. 뒤집는 거 안 주시고. 어쨌든 저도 제 나와바리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이 소주 안주로 또 꼼장어만 한 게 없지. 저는 항상 소금구이만 먹었거든요. 근데 대구는 다 양념이야. 그래서 항상 섭섭했어. 응? 꼼장어는 소금이지. 와. 짠. 아우, 이거 일단 미역국. 미역국이 별거 안 들었는데 참 맛있거든요. 포거를 밖에서 해다 주셔서 냄새도 별로 안 배고 좋은 것 같아. 처음부터 구우면 다 태워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한 게, 빨리 먹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강아지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가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던 그 개새라고 있는데, 그 개새가 여기 단골이거든요. 만날까봐. 왠지 금요일이라 걔가 오늘 여기 올 수도 있어. 짠. 같이 술을 안 마셔주면 업무적으로 복수를 해요. 업무는 업무대로 빡세고, 어? 거기다가 술 안 마셔주면 일주일에 두 번 안 마셔주면 삐져가지고 그러고 혼자 죽어나는 거야. 이런 거 꼭꼭 씹어먹으면서 먹는 게 딱이라니까. 그런, 응? 회사 욕하고 이럴 때는 꼼장어 같은 거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짠. 아무튼 좋은데 와가지고 왜 개 얘기를 하냐. 지가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많아서. 짠. 짠. 꿈냥어도 꼬리가 좋나요? 어쩌면 또 내일 장어 먹는데. 꿈냥어 꼬리. 쫄깃쫄깃해. 부산은 빨간 꼼장어를 먹어야 되고, 여기는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소리 들리세요? 아, 뭔가 좀 그냥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원래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간만에 아는 데 와가지고서는 다니니까 막 편하고, 오는 길에 오늘 국민은행 들렀지, 올리브영 들렀지 막 이러니까 막 편하네. 아, 콩마늘 맛있어. 콩마늘 좀 다. 출입문 쪽에 누가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짠. 짠. 감사합니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사장님, 이거 한 병만 더 주세요. 된장밥 너무 좋아요. 이거는 술이 깨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이번에 본가에 오면서 그냥 강아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아지 밥, 강아지 약, 강아지 배변 패드, 강아지 것만 주구장창 챙기다 보니까 제 건 하나도 안 챙겼더라고요. 속옷도 안 챙겼어. 근데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야. 다 살 수 있어. 이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올리브영 가면 다 살 수 있어. 진짜 너무 좋아. 짠. 현재 1월 19일 5시 아, 잠깐만 정신 차려. 오후 5시 반.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짠. 눈치 챙겨라 병뚜껑아. 쨍그랑 이러고. 이게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줄라 어떻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짠. 근데 되게 좋잖아. 탄수화물을 먹어야 행복해져요. 금요일 오후 6시 5분 이제 퇴근 하신 분들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는 빨리 피해 드릴게요. 어우, 사모님은 안 늙으신 안 늙으셨네요. 저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대구에 이사 가서 멀리 가셨네. 예, 그래서 7년 만에 왔는데 그래서 간만에 오면서 없어졌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근데 사모님 진짜 여전히 예쁘시네요. 건강하세요. 진짜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보리. 이게 빨간색 다음이 이 색이 인기래요. 왜냐면 이게 약간 내복 색깔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다 이제 퇴근해가지고 다 술 마시러 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복 사서 집에 갈게요. 야, 오늘 너무 신났어요. 저는 너무 신났는데 보시는 분들은 제 혼자 왜 저래? 혼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금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